쇼미더고민.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쇼미더고민, 이 부동산 고민 상담 코너입니다. 이번 주에는 물어보신 주제, 그 지역이 강남 쪽이네요. 예전에 작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유료 상담을 한번 받으셨던 분이고, 제가 유료 상담을 해드리고 나서는 일정 기간까지는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AS 차원에서 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추가 질문을 이제 보내오신 분인데,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9호선 신논현역 인근에 반포일동 빌라 매입을 검토를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강남의 빌라라는 상품은 늘 인기 상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수는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을 매수를 하실 때는 내 목적과 그리고 투자의 계획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만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적이 약간 좀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강남 지역 중에서 노후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곳이어서 정비 사업의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에서 투자를 하신다라는 거였죠. 이 목적을 갖고 투자에 진입하시게 되면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통상 빌라 투자는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의 이 적정 수준의 차이를 벗어나게 되면 별로 좋은 투자가 아니거든요. 안 하느니만 못한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비 사업이 왠지 될 것 같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가장 기본적인 매매가 전세가 차이도 별로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혹은 월세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월세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갖고 있다 보면 정비 사업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잘못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어떤 구역이었는지 어떤 지역이었는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신논현역이 이 위치에 있죠. 신논현역과 논현역 구간 이 서쪽에 또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반포 1동 쪽입니다. 이 네모난 블럭 안에 노후화된 빌라들도 많이 있고, 또 이 좌측에 경부고속도로도 끼고 있고, 뭔가 개발의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였습니다. 실제로 2010년 전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네모난 블럭을 대상으로 해서 재개발의 테마가 굉장히 좀 강하게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계획을 진행한다라는 확정된 사실은 전혀 없었고요. 왠지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식시장에서 일종의 테마주처럼 바람이 불어 일으켜졌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만 해도 언뜻 생각해보면 꽤 논리적인 전망일 수도 있었습니다. 2010년도면은 지금하고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이고, 지금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된 빌라들이 상당히 많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그 당시부터 공론화가 되었던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까지, 발음이 좀 샜네요. 지하화라는 그 장기적인 계획까지 언론에 노출이 되고 하면서 여기 노후된 빌라들도 많고 또 좌측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까지 진행이 되면은 이건 정말 금쓰라기 땅이 되겠다. 내가 여기 어떤 물건을 갖게 되면은 정말 큰 차익을 가져다 주겠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에 굉장히 적합한 테마를 만들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확정된 도시계획은 단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단순한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추측 혹은 상상력만을 가지고 어떤 투자를 감행하시게 되면은 실망하시게 될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설사 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그 하나하나가 다 이제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죠. 그 시간에 그 똑같은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그 아까운 기회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 구역은 신논현역에서 논현역, 이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이 반포 1동 쪽은 세세하게 한번 현장을 다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된 빌라들도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새롭게 신축이 된 건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후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에.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주거용 부동산들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강남의 그 어떤 블록들보다도 강남이 좀 다른 곳들보다 그런 성격이 강하긴 한데 비교했을 때 강남의 그 어떤 다른 블록들보다도 상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들이 있죠. 미용실, 뭐 피부 미용실, 병원, 동물병원, 옷가게, 식당, 또 다양한 상업시설들. 거의 지금은 사실 이 시국이 시국인지라 쉽지는 않습니다만 24시간 체제로 운영을 하는 그런 가게들도 꽤 많던 곳이었습니다. 술집들도 많고요. 골프 연습장도 꽤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비중이 상당히 높은 곳이어서 만약에 정비사업을 진행을 한다 손 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똑같이 재현되는 것이죠. 동결이 나오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실제로 신논현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편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강남의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구역을 지정해서 조그만 건물들 하나하나가 모여있는 구역을 지정해서 그런 곳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라든지 하는 이런 최근에 새로운 트렌드를 이루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좀 큰 필지에 과거에 이미 큰 빌딩이 있었던 그런 단독 필지를 기업 대 기업 간의 매수를 통해서 한 번에 그런 청년주택 사업과 같은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 지역과의 차이점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이 구역 안에 어떤 빌라 하나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최근에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개발 사업으로 연결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블록 안에 내가 어떤 50평 이상의 대지를 확보하고 있는 빌딩을 매매를 하겠다. 그렇다면 전 찬성 의견을 드릴 것입니다. 그 정도 그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건물을 뭐 낡은 건물이라도 사두신다면은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시의 상승을 고스란히 내 자산가치 상승으로 연결시켜서 나중에 시세차익 실현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자체적인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뭐 신축을 통해서 내가 자유롭게 내 자의적으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개발 이익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라면은 제가 찬성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왠지 여기가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도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가능성을 놓고 하나의 빌라만 매입을 하시는 그런 방식의 투자는 목적과 이 지역의 특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찬성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특이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남의 이 정비사업 가능성을 놓고 어떤 고민을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질문 주신 분이 30대이신 분입니다. 연령대에 비해서 제가 이제 좀 심도 있는 상담을 해봤었기 때문에 좀 잘 알고 있는데 연령대에 비해서 꽤 많은 부동산 자산도 갖고 계시고 또 그 연령대에 비해서 꽤 많은 소득도 또 올리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약간의 이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재편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는 단순한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 실현만을 생각하셨다면은 최근에 트렌드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매매를 통해서 이 실현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개발을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좀 옮겨져 가고 있는 전환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한 그런 분 케이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분처럼
30대 연령대가 좀 이제 젊으신 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을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흔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젊을수록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그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은 투자를 막 권유받게 되는 경우가 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더 긴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시간과 함께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는 정석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공격적인 투자만 하시다가, 요행을 바라는 투자만 하시다가 실패가 누적되다 보면은 그것보다 이 불행한 일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다양한 분들을 상담을 해보면서 제가 느끼게 됐던 그 결과를 놓고 또 결론을 얻었던 그런 내용을 팁으로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여러 분야에 걸친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들 늘 702-6888번으로 문의 주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 또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과 관련된 이 강의와 또 고민에 대한 답변들, 또 이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어느 지역에 내가 지원을 하면 좋을지,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그 비교를 하기에 적당한 분양올림픽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저희가 이 분양단지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도시아경제 채널 구독 해두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은 그런 발빠른 부동산 정보 늘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미나도 미리미리 좀 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월 첫째 주, 둘째 주 강의를 했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된 시기에만 한정된 인원을 모아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신청을 좀 해두시면은 그 안에서 적정 인원을 모아서 안전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들과 함께 하는 쇼미더머니 부동산 상담 코너 다음 주에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고민.